안녕하세요.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 원내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인사말과 함께 국감의 방향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 사랑 상품권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쉽게 부결되고 폐기되었습니다.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의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을 계속 미루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합니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해서 365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전체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도 운영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 전반을 맡고 정책위는 현장 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 대응팀으로 운영됩니다. 원내 대변인들께서 언론 홍보팀을 맡아 18일 동안 함께 호흡하게 됩니다. 국감 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은 원내 회의를 통해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하고 매일 1시 30분에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그날의 이슈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국감 이슈와 팩트체크 웹자보도 발행합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망가지고 있고 5천만 국민의 삶도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책이 없는 정권 때문에 국민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국정감사, 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외에도 박성준 수석부대표, 그리고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님, 그리고 저 강유정 원내대변인, 그리고 윤종구 원내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갖게 될 텐데요. 네, 지금 질의응답은 소속 매체를 좀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답은 원내대표님 외에도 수석님을 비롯해서 좀 적당한 분이 대답을 해주실 거라 봅니다. 네, 먼저 그러면 좀 질의, 제가 정진욱 비서실장님을, 네, 정진석 비서실장님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가 착각해서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네. 네, 매체를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김종록 기자입니다. 그 국정감사는 기존의 청문회나 현안질의와 다르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주요 증인의 경우에는 동행명령권 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요구 때문이신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그 태도라든가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행명령권 대상이 누구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네, 매체 밝히고 질문해 주시죠. 품정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상상국감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 전에는 비용과 좋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향이었는데 상상국감까지 다시 나온 것은 살라미 정법, 그 쪼개기로 나까지 염두에 주시는 건지 첫째 이거고요. 둘째는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고소고발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증인들이 출석 안 했고. 그런데 이 증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유야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부분을 끝까지 충실하지 않는 상태로 강행하신 그 의지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금요일 날도 지금 24번째 거부권, 그래서 제2 의결을 통해서 부결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예. 특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60% 이상, 아니 70% 정도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봤을 때 특검법은 우리가 다시 재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으로 또 제2 의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명령을 좇아서 특검법은 계속 발행하겠다. 이번에 쌍특검에 대해서 부결표가 104표가 나왔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어떨까요?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떨까요? 하지만 거부권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이 진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다음번에 바로 시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특검은 기간도 인력도 일반 특검에 비해서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잘게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간 마약수사 외압이 김건희 특검법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보완적으로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밝혀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 보완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증인 뭐 아까 출석과 관련해서 동행명령권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미진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고발 등을 통해서 국회의 의지를 보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또 일부 정치 검찰, 정치 검사들이 이 고발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국민 앞에서 쌓아둘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임계치에 달할 때까지 특검법을 낼 거고요. 그리고 고발을 진행할 겁니다. 특히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들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 검찰들이 국민의 명령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할 수 있을지 국민과 함께 똑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말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4명을 추천을 야당이 하느냐 맞느냐 이걸 가지고 운영위에서 규칙을 고치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추진을 하면 이게 여당 추천 혹시 더 많아지더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설특검이 유효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설특검보다는 보다 강력하고 오랜 기간 많은 의원을 투입할 수 있는 특검을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언제까지 막힐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상설특검은 그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영수석님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방향은 민생개혁국회 실현한 차원에서 세 가지 국감 기조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끝장 국감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 눈높이 국감, 세 번째가 민생 국감입니다. 앞서도 우리 박찬대 대표께서 끝장 국감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적 의혹 사안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궁해서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로서 끝장 국감이고요. 그리고 정권 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파헤치겠다라는 국민 눈높이 국감이고요. 그리고 의료, 물가, 줄폐업 등 민생 대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민생 국감. 그러니까 3대 국감 기조가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입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365라는 의미가 365일 집중 추궁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6대 의혹 추궁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 추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개입, 뭐 관저 증축 너무 많죠. 공천개입, 이권개입,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개입, 또 인사개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혹 추궁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대란과 관련해서 의료 물가, 가계부채, 줄폐업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도 뒷북 대책, 부실, 졸속 정책 등에서도 국감을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폭주입니다. 수사 외압, 순지 해병과 관련된 부분, 또 보복수사, 전정부 관련된 부분, 정치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또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권익위, 이런 권력기관 폭주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폭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방송 장악, 친일 뉴라이트 인사, 또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이런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국권, 국적 추락과 관련해서 친일 굴종 외교, 한반도 평화 유기, 빈손 순방, 대통령이 또 순방 나가더군요. 이렇게 자주 나갔던 대통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물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또 역사 왜곡 이런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6대 의혹 추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김건희 국정농단, 두 번째 민생 경제 민생 대란, 세 번째 정부의 무능 실정, 네 번째 권력기관 폭주, 다섯 번째 인사 폭망, 여섯 번째 국권 국적 추락에 대해서 집중 의혹 6대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대 대책은 첫 번째 민생회복 지원 확충, 두 번째 자영업자 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세 번째는 불투명 낭비 예산 대폭 삭감으로 서민 예산 확보와 서민 감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TMF 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 인구, 지역 소멸, 미래 먹거리 등 위기 대응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65 국정감사를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번 국정감사 이게 365 국정감사지만 이 국정의 실종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상임위가 전면 공세에 나서야 된다. 김건희 국정농단, 윤정권의 무능 실정 등에 대해서 핵심 의혹, 이슈에 대해서는 국감 초반에 전략적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 받겠습니다. 따로 질의 없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봐서 네. 국민 명령 거 발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야당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면 여당과 협의가 돼야 하나요? 네, 뭐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해야죠. 네. 사실 여당이 협조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국회 입법을 보면요. 증인 출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 규정을 심하게 두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증인을 출석하라고 하면은 국민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도 안 하고 또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당연히 의무조항인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부르면.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까지 오게 된 건 역시 윤석열 정권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최소한의 조치로서의 동행 명령권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 미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증인,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도적인 미비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추후에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이런 보완은 우리 김용민 정책수석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네. 이데일리 이수빈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하려면 그 지금 당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금투세는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언제쯤 정리될 거라고 보시는지. 예, 우리 금요일 날 의총했었죠. 아주 뜨거웠습니다.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과 그 다음에 유예를 주장하는 우리 의원들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가지고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도 이야기도 많이 되었고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의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총을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도부의 그 시기와 결정을 위임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보궐선거 지도부들이 전부 투입이 되어서 영광, 곡성, 금정, 강화에 있었는데요.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이 금투세에 대한 결정은 지도부에서 결단을 좀 내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전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지나가지 않았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정치적 큰 결단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국민일보 이동환 기자고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주말에 징치하고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좀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좀 그 박찬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당에서 탄핵 얘기가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데 원내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탄핵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 준비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거 좀 여쭤보고 어제 그 강화 유세 현장에 저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요.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다. 맥락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윤석열 탄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한 것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을 모은다든가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은 본인의 고민과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저 경향신문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동행명령권 관련해서 제도 미비점 보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책수석님께서. 네, 뭐 다양한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동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 확대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미제출과 그리고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을 통해서 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만 불이익을 주다 보니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인에게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은 위증죄, 허위 증언을 한 위증죄로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선서를 하지 않고 나온 증인 혹은 관련자들이 국회의 의사 진행 안건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모욕죄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같은 것들이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검토 단계까지 간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증인을 소환할 때 동행명령의 방식을 넘어서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예 강제 구인도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강제 구인까지는 아직은 무리라고 보고 있고 동행명령 제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활성화시키는 것들, 폭넓게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우리 박찬 대표께서 아까 징치 누가 질문하셨죠? 징치. 아, 우리 이동환 우리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동환 기자. 우리가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이제 정치 오래 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레이코프 생각을 많이 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래서 상대 야당이나 아니면 정부 여당이 프레임을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왜 그 프레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수사를 보니까 정치적 초보 수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정책 레토릭 자체가 너무 수준 이하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징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징치를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정책 레토릭을 잘 모르는 그런 정책 수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에 대한 말로 왜 치환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거는 내부의 정치적 그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 수사이다. 이거는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들의 집권에 대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차피 상소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사를 썼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거는 만들어내는 정치적 수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기존의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레토릭과는 좀 다른 수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자기의 정치적 계산용에 의한 수사이다. 그러니까 내부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부분은 상소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용에 의한 정치적 수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징치라는 언어를 가지고 탄핵이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이 말 자체가 내부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했을 정치적 계산 용어이기 때문에 원래의 여의도 수사, 제가 얘기한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썼다라는 것은 자기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 내부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아까부터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먼저 하시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불투명 낭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폭 삭감의 대상이 되는 예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대폭 삭감 좀 얘기해? 아니 우리 기조만 좀 기조만 좀 말씀하시는 좀 수석님께서 네. 네 저희 뭐 간단한 기조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잘 뭐 이렇게 그 제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했거나 그리고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 위법성이 다분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투명한 예산으로 평가하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는 이 정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비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빙 자료도 결산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 특활비 같은 거 대폭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위법한 그 예산이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특활비와 그 다음에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이런 부분들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예산이라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시려던 네, 네. 이전까지 특강할 때는 사실 상위별로 좀 따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압박국가도 좀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상시 이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도 정책위 또 우리 간사 회의를 매주 이제 수요일 하면서 입법화 과정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간사들과의 협력 체제도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가운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종합 상황실을 저와 정책위 부장인 이정민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고 그런 가운데 국정감사할 때 각 상임위별로 실시간으로 그 보고 상황을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사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상황 상황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11개 상임위, 국힘 상임위원장이 있는 7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입법부의 일환이라고 하는 자각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국정감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힘당 상임위원장들께서 대우각성하기 전까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정감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대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데서 최대한 카바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토탈 사카 하듯이 네, 서로가 국정감사하고 행정부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면밀하게 촘촘하게 합력해서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설명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입니다. 그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이 집중되는 기간이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현재 폭주하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국정감사는 주로 상임위별, 기관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현안별로 조사들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6대 의혹 등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조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파트들이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국방위, 법사위, 운영위, 행안위 이런 곳에서 최혜병 사건에 대한 질의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황실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증인 출석 여부나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각 상임위별로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짜임새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혹여 부족하시다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정도만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40분부터 또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시에 연타발에서 오찬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미진한 질문 있으면 딱 하나만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안 하신 분에게. 네. 앞서 국정감사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희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네,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정리 한번 하시죠.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한 기자간담회 간담회 자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이 자리에서 검찰 독재 탄압